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3페이지 보시면 토막방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막방수는 이 방수도료를 발라서 방수효과를 가지는 것이 토막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옥상에 이런 녹색 있죠? 초록색 페인트 칠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통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그것이 토막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색깔 칠해놨다고 꼭 토막방수는 아니고요. 아파트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색깔 넣어놓은 것이 보통 하드너라고 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바닥 강화제 발음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는 차가 파워 핸들을 틀어버리면 마모가 됩니다. 가루가 날려서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을 강화시켜 놓으면서 색깔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무조건 토막방수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토막방수가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하드너 마감이죠. 콘크리트 바닥을 강화제 발음을 해 놓은 경우 두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막방수는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이 토막방수의 장점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얘는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막방수의 장점은 이겁니다. 자, 이런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죠. 칠하면 되니까. 얘는 기술력이 뭔가 하면요, 2의 경영 이상 두 개의 재료를 조합해서 경화제를 현장에서 배합해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칠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쓰는 것들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배합이 기술입니다. 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회경영을 사면 관계없는데 이회경영을 사오게 되면 현장에서 배합을 해야 돼. 두 가지 재료 이상을 섞어서 하는 것들은 배합이 기술이 보통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면 기억본 경량이도 나오죠. 가볍다는 거죠. 다른 방수에 비해서 가볍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방수가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이 아스팔트 방수는 위에 보호층만 콘크리트 두께를 해도, 걔만 해도 60mm 이상을 보통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름층만 60mm 이상 해줘야 되니까 보통 보호층, 누름층, 마감층, 이런 방수층, 바탕층까지 하면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가볍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연 보시면 내수, 내후, 내약품성 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이 간단하고 보수공사도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을 기억하시면 돼. 경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하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복잡 부위도 시공이 용이합니다. 복잡 부위라도. 이 복잡 부위 부분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시공이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 화장할 때 보면, 야, 자, 그 하면, 야, 다 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요런데 밑에까지 해서 있죠. 근데 지우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번 도전, 화장을 해라고. 사진 찍으면 꼭 뭐 합니까? TV 나오고 그러면 메이크업이 붙더라고요. 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된다 카네. 와서 붙어가 막 메이크업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 한 시간 정도 이상 걸리던데. 근데 복잡 부위도 시공을 다 해주더라고요.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도 용이하다? 보수공사. 이 보수공사가 용이하다는 거죠. 보수공사 용이하다는 거. 자, 뭐 이 측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측면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공법을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 옥상에 올라가면 페인트 색깔이 보이죠. 노출공법을 쓴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런 정도 한번 봐두시고, 단점에서는 저거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디귿에 보시면 단을 유하는 옥상청에는 불리하다는 것이, 자 얘는 도막두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고르기청을 하고 아스팔트 방수청이 있고 그 위에다가 보호청이 있고 누름청이 있고 마감청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두꺼우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죠, 단열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떻습니까? 벽 두께가 얇은 집하고 벽 두께가 두꺼운 집 하면 어느 집이 더 따뜻합니까? 벽 두께 두꺼운 집이 따뜻하잖아요. 그럼 옥상에다가 추가로 슬래브 위에 단열재 이런 거 다 설치했는데다가 추가로 두께를 더 증가했으니까 단열에 유리해질 겁니다. 근데 얘는 도료 도막 두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만큼 두꺼운데 얘는 요만큼. 예. 그래서 단열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적인 측면 나오죠. 자, 공법. 공법 측면은 구분만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라이닝 공법하고 무슨 공법? 코팅 공법. 그러면 단순 도료만 도포하는 것을 코팅 공법이라고 하고, 라이닝 공법은 자, 거기에 유리 섬유나 합성수, 거기 어떤 이죠? 섬유에 등의 망상포. 망상포가 바로 망으로 된 자, 포단 거죠. 망상으로 된 포. 그래서 이것이 망상포가 보강포를 된다 이 뜻입니다. 망상포. 이것이 보강포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포를 되어주고, 자, 우리가 칠하는 것이 무슨 공법? 라이닝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라이닝 공법이 좋습니다. 라이닝 공법이, 자, 이거죠. 균열 방지에도 유리하고, 얘가, 자, 이 도막에 균열 방지에 유리합니다. 균열 방지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막 두께가 더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쓰게 되면 이 도막 두께가 일정해져요. 도막 두께가 더 일정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라이닝 공법의 특징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라이닝 공법이 좋은 공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는 어떻게? 더 까다롭겠죠? 그냥 칠하고 마는 게 빠릅니다. 자, 그리고 그 개념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15페이지 보시면 방수제의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그래서 거기 기억 보시면 이액형형 방수제라는 것은, 자, 이 주제, 보통 기재라고도 하는데 주, 이제 도료 있죠? 그 주제하고 경화를 시키는 뭐다? 경화제를 갖다가 혼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재를 혼합하는 것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이 액형형 방수제라고 칭합니다. 이 액형 방수제가 되는데, 그래서 니은을 공부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니은. 니은에 오시면, 그래서 이 액형 방수제는 혼합을 할 때 이 진동 혼합기는 회전 속도가 빠른 것이어야 된다, 느린 것이어야 된다, 느린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진동 이 혼합기적인 측면은, 진동 혼합기는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써야 됩니다.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사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회전 속도가 빠르면 기포가 발생해요. 그럼 이 기포가 발생한 피노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 도막이 빨리 들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뭐다, 배합이 기술이라고 했죠. 배합이 기술입니다. 제대로 안 비빔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도막이 빨리 들뜹니다. 그럼 수명이 어떻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면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있죠? 계란 풀 때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 굉장히 빠르게 해야지 거품이 나죠? 카스테라 이런 거 만들 때 노란 거 있죠? 거품 내잖아요. 근데 젓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면요, 거품이 생기 안 생깁니까? 기포 안 생기죠? 그거 생각하시면, 그 회전 속도가
근데 거기는 이제 거품을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막은 절대 거품 생기면 안 됩니다. 기포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도 조절이니까 거기 점도 조절 나오는 거 리얼입니까? 리얼에 보시면 점도 조절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료를 바르려면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희석제의 사용량은, 그래서 이제 점도 조절을 위해서 뭘 써야 된다? 희석제를 써야 돼요. 점도 조절을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희석제 양은 얼마로 해라? 5% 이내로 해 주셔야 됩니다. 희석제의 우리가 사용량적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사용량은 몇 프로 이내로 한다? 5% 이내로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5% 이내로 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거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온도가 저온 시공 시는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온 시공 시에. 그래서 이때는 주의할 것이, 저온 시공 시는 직접 우리가 도료를 가열해서는 된다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무엇을 가열하?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은 안 됩니다.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 문장 안 쓰고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도록 한다. 뭐에서? X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열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시공이 나옵니다. 10번에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공. 시공할 때, 자, 프라이머 도포는 다 합니다. 멤브레인 방수들은 전부 다 프라이머 도포를 다 해요. 자, 프라이머의 사용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부착력 증가였죠. 그래서 보통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는 다른 재료를 갖다가 덮어 씌워서 방수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구조체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건 시멘트 제품이죠. 그런데 멤브레인 방수들은 다른 재료로 우리가 사용해서 방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착력 증가를 해서 이 프라이머 도포는 다 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프라이머의 건조 상태 확인 후에 우리가 다음 공사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 프라이머가 사실은 뭔가 하면요, 하도입니다. 이 프라이머 있죠? 프라이머가 하도예요. 하도 제일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막 방수할 때, 자, 바탕 정리를 싹 해요. 그런데 옥상에 할때 그냥 바로 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부터 하고? 바탕 정리 싹 해야 돼요. 바탕 정리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이 프라이머 도포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프라이머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먼저 바르고 나서 일정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색깔 있는 거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중도, 그 다음에 뭐다? 상도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하도예요. 프라이머 칠하는 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 도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 보강포 붙이기 나오죠. 보강포 붙이기는 뭐 디귿이 제일 짧잖아요. 딱 보면 하여튼 지만 중에 누가 제일 짧아요? 아니 길어도 끊어서 쓸수 있는 것은 끊어서 씁니다. 이런 거 재원시 방수 용액을 맞죠? 끊어서 쓸수 있는 건 채택해 쓰고요. 딱, 그리고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짧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아, 심리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절대 긴거 싫어해요. 아니, 여러분들도 출제하라고 하면 길면 좋겠어요? 길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맞아요. 빨리빨리 해야죠. 언제 길게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강포 겹친 폭은 얼마다? 50mm.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방수의 겹침은 저번 주에 했죠? 저번 방수의 겹침 무조건 얼마를 한다? 100mm 10cm가 기본이라고 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했죠? 그런데 저번 주에 특별한 경우를 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스팔트 루핑 붙일 때 있죠?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몇 미리? 150mm라고 했죠. 항상 예외만 150mm고 원칙은 기본 몇 미리? 100mm. 그래서 요거 시험 언급한 거야. 보강포죠. 얘는 방수가 아니잖아요. 보강포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목적으로 넣어준 것이고 얘는 방수 효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50mm입니다. 50mm.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보강이 먼저 선행이 된다 했죠. 평면부보다는 어떻게? 구성모서 치켜 올린 부 있죠? 특수 부분을 먼저 하고 뭐 한다? 평면부로 항상 진행합니다. 기본은. 특별히 예외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 항상 어디부터 한다? 특수 부분? 특수 부분을 먼저 한다. 그래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죠? 우리도 특수 부분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공사에서도. 그래서 칠할 때도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다? 특수본, 저 구석 이런 데 먼저 칠해놓고 평면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명심을 해 두십시오. 자, 그점 봐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방수제 도포 나오죠? 방수제 도포는 그래서 이건 칡기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를 한다. 기억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디부터 먼저 시작한다? 칡기 올림부 같은 특수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평면부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평면부 먼저 하고 칡기 올림수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래서 그 같은 말이죠.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얘는 뭐 별도로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리을 보시면 이건 잘라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방수제 겹쳐받기 원칙 악공정과 겹쳐받기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 이게 동일한 위치에서 겹치지 말아라 이게 다른 위치에서 겹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 끊고 도포 방향은 악공정 도포 방향이 뭐여서 직교에서 실시한다 끊고요. 이 딱딱 지문 하나씩 냅니다 원래. 여기 딱딱 끊어주셔야 돼. 끊어가요. 실제 이거 다안 씁니다. 뭘 딱딱 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겹쳐받 이어받기 폭은 얼마로 한다? 100mm, 10cm로 한다. 내외로 한다 이겁니다. 세개 문장으로 끊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해놔야 돼. 꼭 끊어가지고 공부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이제 저거 기억하시면 다 이제 100mm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치업 보시면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뭐다? 위로 순서로 하면 돼. 아래에서 위. 자, 그러면 기본이 그렇겠죠. 방수의 기본은 지붕 공사나 방수 구간에서 원칙은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한다?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종류에는 유제형, MLC형이 있고요. 자, 이미 이제 얘는 액상으로 된거 있죠? 이걸 직접 바르는 것이 있고, 하나로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용제형, 솔벤트형은, 자, 바로, 솔벤트가 휘발성 용제예요. 솔벤트가 휘발성 용제예요. 그래서 솔벤트의 녹힌 도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놨죠? 합성 고무를 녹힌 도료, 그 솔벤트의 합성 고무를 녹힌 도료를 바른다. 그래서 용제형 또는 솔벤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 이게 거기에 해당된 게 우레탄 도막 방수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레탄 방수가 있죠? 이것이 솔벤트형이에요. 우레탄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레탄 도막 방수는 옥상에 사용이 되는 게 옥상에. 아니면 밀폐된 장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 주차장 바닥은 이걸로 안 씁니다. 우레탄 도막 방수가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도막방수로 가고요. 에폭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는 게 보통 에폭시 도막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상은 거의 다 우레탄 도막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벤트가 휘발성 溶제이기 때문에 거기 해놨죠. 인화성이 강하므로 하기를 응급해야 된다. 그래서 밀폐된 옥내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는 작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수공사가 옆에서 스파크티가 저거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밀폐된 장소는. 만약에 옆에서 뭐가 됩니까? 자, 용접 작업하거나 뭐 스파크티 뿐이면 어떻게 하진 않은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폭시계 도막방수나죠. 에폭시는 에폭시 수지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에폭시 도막 방수입니다. 그러면 에폭시 방수의 장점은 거기 도막 단단하고 방수력 크고 내약품성, 내마모성 우수하는 거 있죠. 이것이 무엇이다? 장점이에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약품성이 좋기에 화학공장이죠. 이런 약품 취급하는 장소에도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으로 신축성이 없어요. 에폭시는 신축성이 좀 떨어져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 방지 효과는 없어요. 균열 보수로는 사용하지만 이것을 방수를 해놓으면 균열이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방지 효과가 있다 하면 안 돼요. 균열 방지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햇볕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축성 없고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은 사용하지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태양광. 옥상을 하면, 옥상은 여름처럼 덥고, 맞죠? 겨울은 춥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죠. 못하니까 어떻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는 이 에폭시 도막 방수를 못 쓰는 거예요. 싸도 에폭시가 싸요. 우레탄 도막 방수 약 1.8배 전후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옥상에 우레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가 신축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옥상에서는 수명이 짧죠.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 도막방수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옥상은 우레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는 뭐다? 에폭시. 자, 여러분들 싸고 좋은 걸 쓰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싸고 성능이 나쁘면 쓰면 돼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래서 간혹가다 저 있잖아요. 요새는 어떤가 모르네. 제일 처음에 중국산 나온 그거 있지? 배터리 있죠? 건전지. 굉장히 싸게 파는 게 있죠. 엄청 많이 주고. 그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벨이죠, 잘못하면. 아, 막, 그 녹물 나오고 막 이랬던데요. 끼워놨더니, 맞죠? 그래서, 기계는 좋은데, 또 전지 나쁜 거 썼다가 이제, 요새는 좀 좋아졌습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아, 기계 넣었으니까 막 녹물 나오고 그랬대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공사 있죠. 이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자, 이 시트 방수는 합성 고분자, 합성 이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이것이 방근성이 식물의 뿌리죠. 나무의 뿌리 방근성이 제일 우세요. 방근성이 우수한 것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예요. 얘가 방근성이 제일 우수합니다. 뿌리가 뚫고 들어간 걸 방지하는 데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방근성이 우수해서 옥상 녹화 방수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 방수 이쪽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그래서 아직은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 이런 건 외우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힘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페이지 220페이지부터 시공에 대해서 보십시오. 모든 방수는 시공이 우선 먼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시공적이 먼저 출제됩니다. 뭐든지. 지금 역사 사례가 그래요. 모든 방수들이. 지방수 들어가면. 그래서 시공에서 얘도 시트 방수니까 또 멤버린 방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프라이머치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런데 멤브레인 방수들은 이겁니다. 바탕이 전부다. 우리가 멤브레인 방수는 아스팔트계나 시트계나 토목방수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멤브레인 방수였죠.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들은 전부 다 바탕이 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요. 습윤 상태에서 해야 돼요. 바탕은 건조 상태 해야 되죠. 바탕은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인 건조 상태에서나 10%이죠. 10% 이하인 건조 상태에서 알았겠죠. 10% 이하인 이 건조 상태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바탕이 습기가 있으면 방수층이 덜 떠요. 그래서 이겁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나중에 공사할 때 표면만 건조하면 절대 안 돼요. 내부까지 건조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공사해야지. 만약에 표면만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내부에 습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저겁니까? 반신욕을 자주 반복하면 땀이 막 나죠? 그 표면만 닦았다고 금방 나오는, 땀이 많은 게 아니고 또 나중에 또 나오죠? 그 상태에서 화장하면 다 들뜨겠죠? 맞지?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고, 그러면 건조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라이머가 건조 이제가 되거든. 그 상태에서 뭐 한다? 두 번째, 접착제 도포를 하겠다는 거야. 접착제 도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트 붙이기를 합니다. 근데 시트 붙이기에서 기본은 이겁니다. 시트 붙이기의 기본은 자, 무슨 개념이 되어줘야 되는가? 무슨 시트를 먼저 붙인다? 기본은 보강 시트 붙이기가 먼저가 기본입니다. 원칙은. 보강 시트를 붙이고 일반 평면부 시트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그래서 거기 1번 봅니다. 합성 고무계 공법이나 아니면 저겁니다. 뒤에 보시, 잘라십시오. 아, 뒤에 합성 수직계하고 두개 나오죠. 그래서 두째 줄 뒤편에서 잘라서 해야 됩니다. 합성 고무계하고 합성 수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합성 고무계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이 원칙으로. 그러면 일반 평면부 있죠? 일반부 시트 붙이기 전 체크하십시오.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무엇이다? 보강 시트 붙이기가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놨죠? 오목 모서리 이런 부분에다가 비강 고무계를 덧붙임한다 나오죠? 미리 보강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보시면 자 비강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가항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가항이라고 하는가 하면, 가항이 있고 비가항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가항은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가한 것입니다. 항. 그래서 항이에요. 항을 가했다는 거예요. 항을 가했다. 그래서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가한 것은 뭐다? 가항 고무계고요. 그럼 안일비자입니다. 비가항 고무계는 무엇이다? 항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강 고무계 시트를 덧붙이면 미리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심하세요. 보강 덧붙임이 먼저 진행되고 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를 하라 이겁니다. 기본은 그러면 일반 합성 고무계 개념은 이걸 해주라는 거죠. 합성 고무계는 먼저 뭐가 된다? 오목 모서리 같은 데 보강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강시트 붙임이 먼저라는 거예요. 맞죠? 더 붙임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이 오목 모서리 같은 이런 특수 부위죠. 오목 모서리 같은 보강시트 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주고 나서, 뭐 된다? 일반부 시트 붙임을 하라 이거죠. 일반부 이 시트 붙이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뭐든 덧붙임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예외다? 합성 수직이는 예외라는 거예요. 합성 수직의적인 측면은 예외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부터 진행된다? 일반부 시트 붙이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부 시트 붙인 후에, 자, 붙인 후에, 자, 보강이 이루어진대, 덧붙임이 이루어,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 볼록 모서리 같은데 성형 고정을 붙인대, 보강을 나중에 해주라 이거야.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반 시트 붙인 후입니다. 이건 붙이기 전에 해야 되지. 그래서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 공부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공부해 두실 것이 저겁니다. 7번 보시고, 시트 접합부. 자, 시트 접합부는 원직 물매 위쪽 시트, 아래쪽 시트, 위쪽 시트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경사가 졌을 때 어디부터 공사를 해주라는 겁니까? 아래부터, 자, 아래 시트가 있고 위에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물매 위쪽이 위에 가야 돼.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주라는 건데, 시공을 아래에서 위로 해야지 가능한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위쪽 시트, 아래쪽 시트 위에 올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위로 아래로 싹 바꿀 겁니다. 아래쪽 시트, 위쪽 시트 이걸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개념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시트 상황의 접합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항 고무계야, 비가항 고무계야, 염화 비닐 수직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세 가지만 일단 구분해 두십시오. 가항 고무계는 100mm지만 비가항 고무계는 얼마다? 70mm고 수직에는 얼마다? 수직에는 4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고좀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실링 공사가 나옵니다. 7번에 실링 공사. 실링 뭐 방수라고도 하죠. 실링 공사. 자, 실링 공사는 무엇을 실링 공사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을 외벽을 조립을 봐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뼈대를 세워놓고 재료와 재료 사이, 그럼 최근에 건축물이 빌딩들은 뭘로 많이 합니까? 유리로 조립을 하잖아. 그럼 재료와 재료의 사이에 뭐가 나온다? 줄눈 조인트가 발생하는데, 그걸 방수 처리하고 외부에서 바람 들어오면 안 되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사하는 것이 무슨 공사? 실링 공사입니다. 줄눈을 방수 처리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실링 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다. 실리콘을 기억하면 되네. 실리콘으로 공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 틈새를 막는 작업은 실란트 작업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창호 설치했을 때 있죠. 아파트 뼈대는 창호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뭐틈 같은 거 생겼을 때 있죠. 근데 이제 이 틈새에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란트 작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줄눈 처리하는 작업은 무엇이다? 실링 공사, 실링 방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실링 공사는, 그래서 거기 줄눈 상태가, 자, 줄눈의 엇갈림이나 단차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없도록 해주면 됩니다.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시공 관리에서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3번 습도 요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습도 가지고요.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자, 기온이 현재 낮다. 몇 도시? 5도시 이하입니다. 높을 때는 몇 도시? 30도시 이상이고.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50도시 이상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름에 있죠. 태양열에 받으면 태양열에 복사열이 데워져 가지고 고체는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요? 맞죠? 아, 여러분들 고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까? 액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고체잖아요. 맞죠? 고체는 데워지니까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공기는 데운 만큼 올라가 있고. 근데 액체가 온도가 제일 낮죠? 바닷물이 최고 낮겠죠? 아, 만약에 이거죠? 저기 고여 있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고여 있으면 올라가죠. 그때는 액체.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죠? 바닷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고, 걔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둘 거. 그래서 구성부재 표면 온도는 몇 도시? 50도시예요. 일반 온도는 몇 도시? 30도시 이상이고. 그리고 습도가 몇 프로다? 58% 이상 다습시. 자,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는 뭐 실링제나 프라이머,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사할 때 223페이지 보시면, 아, 저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자, 아까 줄눈 있죠? 1번에 줄눈 보도록 합니다. 줄눈. 줄눈 상태에 했죠? 그러면 줄눈에서, 자, 보통, 움직이는, 자, 워킹 조인트 개념이 있고, 줄눈이 워킹 조인트. 그래서 워킹 조인트라는 것은, 자, 워킹이 뭡니까? 움직여야지. 그래야 되죠. 그러면 줄눈을 갖다가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는 줄눈이 있을 거고,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러면 논워킹 조인트도 있다는 거예요. 논워킹 조인트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기억하세요. 워킹 조인트가 있고 논워킹 조인트가 있어요. 그럼 움직임이 없거나 약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논워킹 조인트고, 그러면 워킹 조인트일 때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면 접착을 합니다. 접착을. 이면 접착 형태로 가면요. 자, 보통, 사람도 이겁니다. 팔다리만 잡으면, 누가 꼼짝 못하더라 해서 한 명이 다리 잡고 한 명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뭔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요거는 움직이면서, 아, 난리죠. 근데, 여러 명이 잡을수록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면 접착 공법이고, 노너킹 조인트는 요거는 삼면 접착입니다. 삼면 접착. 여기 삼면 접착.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 재료와 재료 사이가 이렇게 조인트가 있잖아요. 조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쉽게 얘기하고 여기만 접착하면 이면 접착이잖아요. 맞죠? 밑에까지 접착되면 뭐다? 삼면 접착이 되죠. 그럼 잘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워킹 조인트는 몇면 접착? 이면 접착으로 가고. 안 되면, 자, 제일 쉬운 방법 같게 이렇게 나는 워킹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요. 어떻게 하시는가? 글씨 숫자만큼 하면 되네. 워킹은 몇 자? 두 자. 노워킹은 몇 자? 세 자. 삼면 접착이다. 그래서 올해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시험 나올 때 되면 해줘야죠. 이제 실링 공사가 혹시나 시험에 나올 걸 대비해서, 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을 부여하는 조인트입니다. 이거는 몇 면? 이면 접착이고. 한 면만 접착하면 안 되고, 한 면은 한쪽이 떨어진다는 거고, 맞죠? 두 면은 접착해야 될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쪽은 공기가 되니까 사면 접착할 수는 없고, 맞죠? 그래서 사람도 다리 잡고 팔 잡고, 이것까지 꽉 잡으면 못 움직이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시공적인 측면 나오죠.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이걸 다 내기는 힘들겠죠. 순서 내도. 그래서 재료 및 시공기기 확인하고 공사할 이 피창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장소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뭐 더러운 거 이렇게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청소도 가야 되겠죠. 피창면 청소도 가고 백업제 충전이나 본드 브레이크 발열을 합니다. 그래서 자 넘겨 봅니다. 넘겨서 뒤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 백업제하고 무슨 브레이크? 본드 브레이크 개념이 나옵니다. 백업제는 줄눈의 소전 깊이를 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채워주는 메워주는 넣어주는 재료가 무슨 재료? 백업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겠죠. 둘 중에 하나로 공사한다 했죠.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겁니다. 이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을 때가 있고, 줄눈 깊이가 깊어서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채워주는 재료, 그럼 이건 깊으니까 안에 채워줘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재다? 백업재입니다. 이거는 백업제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있죠? 얘는 지금 현재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됩니까? 백업제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가 됩니다. 본드 브레이크. 이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5R.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땐 백업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할 때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 테이프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본드 브레이크 잘 기억하세요. 실링지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고. 그다음에 1번에 마스킹 테이프, 원래는 매스킹이에요. 발음상은 매스킹인데 절대 매스킹이라 안 쓴다. 지금까지 용어를 제가 쓰는 대로 거의 쓰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이 사람들이 억하심정으로 한번 냈어요. 아, 제 급탕 쪽에서 제가 한수간 또는 반탕간 복기간 다 써줬는데 아이 이놈들이 엉뚱한 걸 쓰네. 리튼간 또는 순항간 막 이렇게 쓰거든요. 앞전에 어떻게 썼는가만 한탄간 이렇게 쓰세요. 용어를 약간 불이치를 딱한번 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딱한번 요거 실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한탄이라 쓰시는 분들은 연세 많아요. 거의 돌아가셨거나 지금 저 경로당에 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썼던 거거든 옛날에. 아 옛날 책들은 전부 다 한문이 많았어요. 한문이. 지금은 한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한글로 뜻을 부여할 수 없을 때 각주나 갈로 넣어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뭐, 저 한문 같은 거좀 넣자고 뭐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근데 통과 안 되잖아요. 못 정했잖아요. 반대가 많아. 그래서 어떤 그때 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썼어요 앞전에.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킹 테이프 기억해. 시공 중에 사실 이겁니다. 주변의 더러짐을 방지해서 붙이는 테이프는 무슨 테이프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여기 부착하는 거야. 여기 부착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묻지 않겠죠? 그래서 주변에 더러워짐을 방지해서 붙이는 테이프가 무슨 테이프? 그럼 여러분들 공사할 때 이걸 잘 활용해야 돼. 무슨 공사할 때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만 색칠해야 되겠대죠? 그럴 때 거기 라인을 딱 정해놓고 있죠?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칠해 가다가 쭉 나가가 잘못 칠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마스킹 테이프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좀해 놓으십시오.
공부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마다 마스킹 테이프 바름을 하는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 바르고 그 다음에 발라놓고 나서 프라이머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링제 조제근 준비해서 실링제를 충전시키고 주걱으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9번입니까? 주걱 마감하고 마스킹 테이프 벗겨내고 청소하고 양생 보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자 여기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재료 기억하시고 마스킹 테이프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기억하시고 워킹 조인트하고 모노킹 조인트의 접착 방법이 다르다. 워킹 조인트는 몇면 접착? 2면 접착. 모노킹이 3면 접착으로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옥상 녹화 방순 제가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227페이지 보시면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공사.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공사는 뭐 최근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옥상 방수는 자 옥상의 방수에 중은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옥상 방수는 지금 이제 지붕 방수가 옥상 방수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왜 한 번밖에 안 났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옥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 누가 와서 방수쟁이가 관리하든 누수 발견이 힘들어요. 어디로 누수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 방수는 제일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전화가 와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샌다고 노발대발 해야지 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그래서 옥상 방수는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번 가지고 낼 겁니다. 지하실 방수층보다 아스팔트 침입도가 어떻게 크고 연하점이 높은 거 사용해 둘 다 크고 그러면 침입도가 큰 거는 겨울철 때문이에요. 자 겨울철에는 어땠습니까?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수축하죠. 수축하면 아스팔트가 신축 팽창을 늘어나다 줄다 잘해야지만 어땠습니까? 안 갈라지겠죠. 여러분들 잘 신축 팽창 안 하면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하실 것이 그 침입도가 크고 겨울철 때문에 침입도 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하점이 뭐다? 여름철 때문에 연하점이 높아야 된다.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뭐다? 연하점이었고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였잖아요. 아스팔트의 경도가 침입도였고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난간벽 방수측정 높이는 얼마 이상? 30cm 이상 해야 됩니다. 제소 기준은.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옥상 난간벽은 온도 변화에 대한 방수 신축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로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3, 4, 5번이 사실 이것 때문이죠. 3, 4, 5번은 3, 4, 5번 개념은 이겁니다. 난간벽 등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겠어요. 난간벽을 뭐라 합니까?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파라펫 등을 통한 이런 누수를 갖다가 난간 등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옥상에 물이 고이면 난간벽이나 이런 거 있죠. 펜트하우스에 튀어나간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누수가 조인트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28페이지 보시면 지하실 방수 개념이 나옵니다. 지하실. 지하실 방수가 얘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지하실 방수는 바깥 방수하고 무슨 방수? 안방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는
지하구조체 외측에 방수층을 시공하면 뭐다? 바깥 방수고, 안방수는 방수층을 어디에 시공했다? 지하구의 안쪽에 방수한 것이 안방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특징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띱니다.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보통 수압이 클때할수 있는 게 바깥 방수입니다. 바깥 방수를 외방수라고도 하죠. 외방수 또는 박방수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박방수 또는 바깥 방수, 외방수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자, 그럼 바깥 방수, 외방수의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방수 바탕 조성이 진행이 됩니다. 접석 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수 바탕이 됩니다. 얘가 밑창 콘크리트. 밑에다가 콘크리트 치는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밑창 콘크리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방수 바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방수 바탕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바깥 방수는 방수 바탕 조성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없으면 방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수층을 시공을 하게 됩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됩니다. 방수층 시공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구조체 공사를 들어갑니다.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가요. 바닥 구조체는 이중 구조로 해요. 슬래브를 이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중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 슬래브를 이중 슬래브 구조로 해서 공사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가는 거야. 우체시공. 그래서 이세 가지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공사는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조체가 무슨 층 역할을 한다? 보호 누름 층 역할을 지가 하는 거예요. 맞죠? 얘로 누르면 되지. 얘가 덜덜 이유가 있어요. 건물이 누르고 앉았는데. 건물 무게가 누르는데 방수층이 덜덜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 방수층 힘이 무진장 좋아야 되죠? 건물 무게를 다 들어 올리려고 아닙니까? 아시게 개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로 빡 밟아보면 걔가 들 수는 없잖아요? 개미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벽 구조체 공사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에 이렇게 해서 벽을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중벽 구조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바깥쪽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이중벽체는 이중벽 공사하면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슨 쪽이 주벽이다? 공간 쌓기에도 바깥쪽 벽이 주벽체계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중벽 공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벽 구조체 공, 그래서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로 공사는 벽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요. 이제 지하층은 이렇게 공사를 해, 이중으로 해야지만 물이 안 셉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물 생긴 거는요, 요리해가지고요, 요 배수관 다 묻어놔요, 요리.
여기 물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배수관을 다 묻어놔요, 서로서로. 위에는 이제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위에는 통기관이 이렇게 묻어놔요. 그럼 다 옮겨가서 한쪽에 배수, 집수정에서 퍼내는 거예요, 펌프로. 그래서 지하에 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하 건축물에 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이중 구조로 해버려요. 그러면 안에는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 습한 거야. 그럼 어디만 습한 거면, 여러분들 이래 단독주택 침대 있죠? 에이, 단독주택 반지하라까지 지하층인데 반지하 이렇게 해놨잖아요. 세상에 반지하가 어디 있어요, 맞아? 아이, 집 세놓으려고 반지하 세놓으면 되는 거야.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오라고. 지하층 세놓으면 이러고 돈 많이 못 받잖아, 맞아? 반지하라 해야지 돈을 좀 받지. 그거래 지하층이 뭐지 반지하라고 그래. 반지하가 어딨냐고. 지하층 세놨나 그래? 여드름이 얻을 때는? 그래, 꿉꿉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건물 좋은 데는요, 이렇게 놓으면요, 지하층이 습하지 않아요. 지하층 습한 데는요, 이 구조로 안 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 사시면요, 이리 뼈마대가 안 좋아요, 일기예보 보인 분 있잖아요. 오늘의 비가 올라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여기 살면 그 소리 안 합니다. 차라리 지하층에 습도가 더 없습니다. 지하층이 외부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막 벽에 곰팡이 피부를 하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안 해니까 결로 현상에서 도로 물 생겨서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막 냄새 나고, 지하가 막 냄새 나고 이런 데는 이걸로 안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벽 구조체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이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냥 대매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우면 문제가 생기. 그래서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론상은 없지만 실제 설계상은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벽돌을 설치해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왜이 공사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대매우기 하는데, 대매우기를 누가 대매우기 하는가 하면,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포크레인, 제가 인부는 오긴 오는데, 포크레인가에 돌하고 같이 갔다, 막 갔다 보여. 아, 사람이 사보러 1리터가 언제나요, 맞죠? 삽질 한번 해볼래요? 영화에 보면 누구 묻을 때는 삽으로 파가지고 넣는데, 맞아? 아니, 포크레인 들고 와서 파가 넣으려고 하면 들키잖아, 맞아? 그래서 기억하실 거, 여기, 보호 누름 시공을 해, 보호 누름 벽돌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누름 벽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은 지금. 그래서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럼 비용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외부에서, 자,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작용이 돼도 끄떡없죠? 구조체가 밀려야 돼요. 큰 수압을 받는데 대규모 지하실에 뭘 쓴다? 바깥 방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수는 이제 저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규모 있죠? 이제 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반지 안 하고. 예, 맞죠? 그럴 때 이제 소규모 건물의 지하실은 뭐다? 안방수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수압이 크면 안 돼요, 안방수는. 근데 안방수는 보호 누름을 꼭 해줘야 돼요. 얘는 보호 누름을 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상은. 이 구조체가 누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공사비는 누가 비쌀 수밖에 없다? 바깥 방수가 비쌉니다. 근데 얘는 보수공사가 쉽게 해서 어렵게 해서 여기는 잘하면 가능한데. 여기는 어떻게? 야, 니 좀, 내가 방수공사 새로 하니까 건물 잠깐 눕혔다가 다시 방수하고, 원위치 시켜줄게 할수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바로 바깥 방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페이지 안방수하고 박방수의 비교표를 조금 봐두세요. 자, 그리고
간접방수에 가서 233페이지 간접방수에 가서 이게 이중벽이에요. 이런 이중벽, 이중벽이라든지 자, 이것도 간접방수였고 방습청이나 그리고 넘겨보시면 다 드라이 에리어, 드라이 에리어. 드라이 에리어는 지하실 외벽에다 건조 공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은 그 방수나 방채광이나 통풍 환기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간을 두는 것이 뭐다? 드라이리어. 근데 최근에 드라이리는 지하층 깊이만큼 더 가요. 드라이리어 가요. 지하 8층이다 그럼 지하 8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나가 여기 철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 여기 이런 걸로 해놨죠. 금속 있죠? 여기 덮어놓은, 그럼 원래 구조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표면이면 약간 높여, 이거 완전 높이지 않아, 이거. 사람들 요요 올라가고 보다가 옛날 분당에 추락산 거야. 그럼 이게 지하층 깊이만큼 더 가는 거야. 최근에는 거의 한기입니다. 한기 목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이 앞에다 공간 둔 거야, 이 지하 외벽 앞부분에 공간 둬서. 그래서 이게 드라이입니다. 떨어지면요, 지하층 깊이만큼 더 가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안 올라가 다녔거든요. 사람 많이 있으면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내 혼자만 올라가도 관계없죠. 만약에 내 혼자 올라갔는데 그게 붕괴됐다. 그러면, 진짜 야매 공사한 거고. 그 정도는 공사를 안 하거든, 사실상.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드라이어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미장미 타일 공사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